패션의 다양성은 한계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뭐랄까 약간 규정화돼 있는 게 옷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같은 옷을 입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다양화되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20세기 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그 유행이 다 안 돈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그 유행이 아 이제 진짜 다 돌고 다시 시작됐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유행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점으로 온 게 아니고 유행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진 느낌. 맞아요. 나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음악도 그렇고요. 사실 음악 클래식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게 좀 왔잖아요. 뭐 맞아요. 시티팝이 왔다가 뭐 락이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다 있어. 다 모든 장르가 있어. 그렇죠. 한 곡안에서도 락도 나왔다, 재즈도 나왔다가 막 다 나오죠. 맞아요. 그 약간 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기타도 디자인이나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보면은 좀 처음에는 우리 충격적이었지만 네. 그게 지금 뭐 불과 몇 년 지났어요. 그죠? 지금은 뭐 이것도 보세요. 헤드 보세요 이렇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이질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이제는 뭐 사실 기술적으로도 뭐 트랜스 어쿠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기술도 끝판을 찍은 모델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높은 기술력을 이용해갖고 40년대 50년대를 그대로 맞아. 재현하고 막 이런 맞아. 거 있으니까 이 기술과 뭐 빈티지와 모던과 뭐 디자인 이런 거의 경계가 다 허물어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뭘 해도 상관없는데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차라리 왜 백일장 같은 데서 제시어를 주면은 그치. 오히려 그걸 하기가 쉬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제시어도 없고 그냥 망망대해에서 갑자기 뭘 하는 게 그게 진짜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그 MMORPG를 좋아하는 이유가 RPG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답이 나와 있어서. 아 그렇군요. 엔딩을 볼 수 있잖아요. 뭐 무슨 장비를 차면 나는 얼만큼 올라가.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뭐 혼자서 하는 콘솔 같은 경우에도 요거 끝나면 엔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끝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끝이 없는 거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 맞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디자인적으로도 오늘의 이 델타도 그런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요즘의 라인업들은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놨어 이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정말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업스트랙트 델타 바로 살펴볼게요. 이게 또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자기 취향의 기타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 abstract라는 게 추상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하학적인 위에, 무늬와 이런 그쵸? 디자인들이 이제 여기 abstract라는 단어에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abstract delta가 아니었고 그 limited edition으로 나왔을 때는 abstract limited로 나왔단 말이에요. 로즐리는 스커트가 아니었는데 이 abstract limited는 스커트 때 나와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매겼었는데 75.5. 지금 보면 콜트 이 가격대의 기타들이 대부분 다 70점대 중반 그쵸? 중후반 정도를 받고 있는데 역시 잘 받았었고요. 그때 이제 뭐 앱스트랙트 말씀드리면서 추상적인 현대 추상미술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에도 약간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었는데 로즐리는 거의 스펙 차이가 변함이 없었던 거에 비해서 이 앱스트랙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스펙 차이가 있습니다. 목재도 거의 대부분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기조만 같은 다른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지난 시간에 나왔던 로즐린보다는 오히려 사운드 점수가 더 나왔고요. 30점씩 나왔습니다. 물론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이건 바디 쉐입도 다르네요. 예, 256만원. 아니, 바디는 이제 OM 바디인데 OM인 건 똑같은데 여기 D4 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두께는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바디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름이 바뀐 거구나. 네, 이름만 바뀐 거고 근데 목재가 다 다르고요. 그때는 해변에 쏟아지는 햇살, 눈부신 청춘의 사운드 이러면서 기억이 나요. 그 뭐 이렇게 싱그러운 네. 그 느낌. 75.5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펙 차이 변한 거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판이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에서 지금은 마스터 그레이드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로 바뀌었고요. 축구판이 원래는 솔리드 하와이언 코어였습니다. 그게 포페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목재 구성 자체는 기존의 리미티드 모델이 더 비쌀 수밖에 없었죠. 마스터 그레이드 하와이언 코어에 하와이 에디론닥 스프루스 다 솔리드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너트 너비가 다릅니다. 너트 너비가 그때 45mm, 이번 44.5mm. 스케일 길이는 643mm, 이번은 648mm. 진짜 디테일하게 다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다른 기타라고 봐야 돼요. 네. 일단 상판, 측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타. 다른 기타라고 봐야 됩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뭐 여기가 뭐 삼각형 무늬가 있었고 이쪽이 들어가는 뭐 인레이나 로젯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기조만 가지고 온 다른 기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89만 원 로즐린과 가격 동일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터피스 음흠. 마스터피스 라인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장 102cm, 무게는 2.34kg, 두께는 102mm고요. 구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쉐입은 디퍼 OM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디퍼라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 그 디퍼 가 아니었던 모델이랑 뭐 두께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102mm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OM 바디가 99에서 뭐 101, 102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 뭐 크게 디퍼는 아닌 것 같아요. 상판은 마스터 그레이드 솔리드 시트 가스프로 스탑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트리플 A 그레이드에 솔리드 포페로 축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고요. 마호가니 원피스 워터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는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고토 510Z 골드 튜너 역시나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터스크의 44.5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그리고 LR백스 앤썸 픽업에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인데요. 지난 시간에 로즐리는 이제 스트로크 전용 43mm 너비였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44.5로 가면서 조금은 더 핑거 스타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싱그럽다고 얘기했던 그 기조를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죠? 눈부신 청춘의 사운드 정말 네. 아직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네, 기분 좋은 네. 사운드가 나오죠.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그 화사한 느낌 그대로. 그죠? 네, 인토네이션도 괜찮고요. 네, 사운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화사한 느낌이 진짜 로즐린이랑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죠? 네, 로즐린 이거... 약간 뭔가 사연 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 사연 있죠. 네, 사연 있는 얘는 뭐 있는데. 지금 뭐 사연 뭐 그냥 뭐 세상 발랄한데 뭐 아직 사연이 없어. 손흥벌 교수님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청춘의 느낌. 청춘이에요. 네, 아직 사연이 느낌. 그렇게 많이 장착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사연 만들러 가야 될 나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뭐랄까 로젤린 같은 경우에 뭐 말만 하면 사연 나올 것 같은데 말만 하면 사실 내가 그때 약간 얘는 지금부터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 친구. 네. 자 앰프 네,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에서는 조금 다크한 느낌이 있네요. 조금 정리해 볼게요. 미들 빼고 자, 하이 좀 올려볼게요. 미들을 살짝 빼고 하이 살짝 올려서 오픈해서 쳐볼게요. 네. 이거는 로우도 살짝 빼야 될 것 같아요. 중저음이 다 피지컬이 맞네요. 얘는 좋습니다. 그냥 쳤을 때랑 앰프 꼽았을 때랑 앰프 소리가 조금 그 뭐랄까 베이스가 지금 잡혔으니까 괜찮은데 푹 꼽았을 때는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확 잡혀요. 지금 베이스 제가 지금 11시에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뺐어요. 12시에서 11시로 그 1만 뺐는데 지금 이 정도 빠지는 거니까 잘 잡혀요. 앰프에 꽂으면 약간 그 청춘도 고민이 있잖아요.
청춘의 괴로움 같은 게 약간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가 살짝 있습니다. 잡아주면 돼요. 맞아요. 살짝 잡아주면. 청춘도 고민이 있잖아요. 말은 괜찮아요. 얘 표정이. 청춘도 고민이 있잖아요. 표정이 고민 있지. 얼마나 많아. 다들 세상이 무너지는 고민들은 각자 나이대에 맞게 다 하고 있다고. 아, 그럼 그거는 누구나 다 있죠. 그럼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고민 있어요. 네, 고민인 느낌이죠. 막 집에 우환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성적이 좀 안 나오거나 금방 해결되는 약간 짝사랑이거나 뭐 그 정도 느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막 고백 못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아, 아름답네. 청춘이네. 아, 좋겠네. 막 대학 생활이 떠오르고 막 이런 사운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앱스트랙트 델타. 좋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사랑이에 나왔던 땡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땡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약간 싱그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와닿아가지고 이거하고 잘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에도 그림자는 든다. 오, 저 그 생각도 했는데. 진짜? 여기 해변에 쏟아지는 햇살의 그림자. 아. 저는 눈부신 청춘의 고민. 딱 이런 느낌. 그 살짝 어떻게 보면은 그 화사함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무게감이 어느 정도 또 느껴집니다. 특히 앰프에 꽂았을 때 좀 그런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어요. 햇살에도 그늘이 있고 청춘도 고민이 있다. 아, 그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앱스트랙트 델타 같이 보셨고요. 어쨌든 로즐린과 델타가 이제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고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그렇죠. 편입이 돼서 정규 라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4, 평균 73.5 나왔습니다. 요즘은 좀 높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보통 뭐 요 정도 콜트의 하이엔드 가격대가 보통 70점대 한 중반 정도에 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도 콜트의 하이엔드 또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